자, 시청자 여러분, 아이고, 강원랜드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왔는지, 뭐, 차가 뭐 이렇게 보는 게될 데가 없네. 아이고, 참, 하여튼, 이해가 안 간단 말이지. 어메, 차를 무지무지하게 많이 왔네. 이 주차장이 꽉 차가지고 이게, 여기다 이렇게 대놨네. 패들이 이게 워터파크에 가는 사람들인가? 자, 시청자 여러분, 얼마 전에 그 하이번 리조트 워터파크가 그 문을 열었는데, 개장 초기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요즘에 아주 인기가 아주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원래 저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워터파크 쪽으로 해서 한번. 아이고야. 멋지게 해놨네. 워르 파크. 아이고, 화려하게도 잘 해놨네. 아주 화려하게 잘 해놨네. 오메, 워르 파크. 약 2만 평에 이르는 하이원 리조트 워르파크. 참 멋지게도 해놨네. 없으면 집에 가서 빈대떡이나 부쳐먹지.
시청자 여러분, 여기는 강원랜드 하이원 리조트가 있는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읍이 되겠습니다. 사북읍 지난 가는 길에 한번 주변 야간 풍경을 한번 담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이 되겠습니다. 옛날에 그 정선군 고한읍 삼척 탄좌 하고한 아파트가 있던 곳인 것 같은데 여기가. 옛날에 그 정선군 고한읍에 살았던 분들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그 교토리에서 고한읍 사무소 올라가는 그 길인데, 예, 주변 풍경이 여러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물론 요 근래 왔다 가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아마 와 보시지 않은 분들은 아 많이 변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저 건너편이죠. 삼척 탄좌 하고한 아파트 요랬던 것 같은데. 옛날보다 인구수는 많이 줄었지만은 예, 주변 환경이 그때 여러분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 앞에 건물 분들이 보이는데 저기가 옛날에 저 고한읍 사무소 있던 곳이 있던 자리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저 위에